보신 분 봤어요? 재밌죠? 진짜 재밌죠?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.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너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. 꼭 보세요. 또 우리 하고 싶은 말, 또 아무 말 대잔치 우리. 아 그리고 어제 저는 그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. 근데 보셨습니까? 아 꼭 볼 거예요. 저 그거 볼 거예요. 어 그거 재밌어요. 그 김연기 선배님 나오시는 연기를 저는 연기 진짜 잘하세요. 네, 저는 최고입니다. 스릴러 아니고 네, 감동이 또 약간 그런 네. 꼭 저녁 안 드신 분들 저녁 드시고요. 알겠죠? 추천 메뉴. 추천 메뉴. 추천 메뉴. 떡볶이. 닭갈비요. 떡볶이. 뜨끈한 갈비탕. 전 뜨끈한 만두라면. 전 만두라면. 아 라면. 아 애플하우스. 혹시 애플하우스 아시는 분? 떡볶이집 애플하우스. 맛있어. 몰라요? 그 반포로 두 반포로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저기 그 뭐지 만두 튀김 튀김 이런 거 해서 우리 팬들 맛보여 주자. 아 좋다 좋다 좋습니다. 먹방 후리에 아 먹방 후리에 좋아요. 그런 거 많이 많이 얘기해 주세요. 그런 거 우리 회사가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. 아 네 먹방 후리에 우리 팬들이 너무 원하니까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쵸 여러분? 아, 맞아요. 저번에 홍코노를 우리 서현 언니가 세모 언니한테 가자 그랬는데 아 거기는 혼자 가는 거잖아. 네. 근데 홍코노니까 혼자 부르는 노래방 맞죠? 어 그러니까 맞아 혼자 가는 거 같아. 같이 가도 괜찮아. 아 같이 가도 괜찮아. 같이 가. 아니면 나중에 뭐 팬미팅을 뭐 노래방에서 어때요? 우리